보석을 정돌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그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옥시덕입니다. 우리 관광마케팅과 계좌님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도 관광마케팅과 업무보고와 당초 예산 명시의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사업비 2억 6,900만 원은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에 2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펜투어에 4,900만 원으로 최적화된 관광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역사와 테마가 어울리는 관광 코스 홍보물 제작입니다. 2020년도 개발된 4개 코스 거제 해전 전쟁과 평화, 역사 속의 인물, 거제 역사 이야기 코스이고 서프라이즈 코스가 있습니다.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펜투어 개최와 시티투어 코스와 연계하고 아울러 굿즈를 개발하여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 코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의 바다 세계로 행사 개최입니다. 전년도 추진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에는 MBC 방송과 협업하여 최적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여름 대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에는 안방에서 참여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같이 무관중 축제 또 비대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여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 알리기 SNS 이벤트 추진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4근역 사업 추진입니다.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간 전국의 10개 근역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4근역으로 통영남해 부산시와 연계하는 사업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설에 투자하였고 2021년도에는 그동안 구축된 인프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1억 4천만 원 예산으로 업무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주요 사업은 거제관광협업센터 운영과 여행자 플랫폼 활성화, 테마여행 10선 사업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계획은 2019년도에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테마여행 10선 PM단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여행자 플랫폼 및 거제관광협업센터 운영 홍보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 살아보고 겪어보고 시책 추진입니다. 경남의 한달살이 사업과 연계하는 업무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21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월 26일자에 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감액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12페이지 강릉 수용 퇴시 확립을 위한 그레이트 거제 캠페인 추진입니다. 강릉 도시에 맞는 친절한 도시, 청결한 도시, 한대 서비스가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소셜 미디어 시민 홍보단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유관기관, 자생단체와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기풍 의원님의 개선 방안과 같이 칭찬업소 공모전, 기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미를 더하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도시 거제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품격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은 스마트 관광 해설 및 관광 안내 적극성 확보, 문화 관광 해설사 선진지 개량 역량 강화, 거제 블루시티 투어 코스 개선, 종합 관광 안내판 및 유료 표지판 개선으로 관광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테마별 홍보물 제작입니다.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타겟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거제 구경 수채화 달력 제작 홍보, 그레이트 거제 캠페인 칭찬업소 홍보, 관광 안내 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계절별 타겟 홍보를 통해서 거제 관광을 알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국내외 방문 및 홍보 운영입니다. 해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경남 관광 박람회, 내 나라 여행 박람회, 부산 국제 관광점 등 계획되어 있는 박람회 참가는 물론 비용 대비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박람회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아시아 금역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과 소통, 협력을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에 해운도시가 되었으며 C클래스로 연간 900만원을 연회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TPO 해운국가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관광교육상담회 또는 정기총회시에 두 명의 공무원이 아시아 금역의 국가에 초청되어 홍보활동과 국가 간의 공동마케팅사업, 관광정보교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TP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TPO 총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TPO 사무국과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다국어 관광 안내 및 해설체계 구축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주관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준특재원 3억 2,500만 원과 시비 1억 7,500만 원이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옥포대척기능공원, 7천명 해전공원에 6개국 언어를 장착한 다국어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한 해설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다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고수입니다. 이 사업도 경남도 주관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균특재원 1억 3천만 원, 12, 7천만 원이며 거제식물원, 거제숲소리공원, 거제파노라마 케이블카에 다국어 관광 안내 종합 표지판과 기존 60개의 안내판 시터지 등 개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7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6억 5,290만 1천 원으로 2020년보다 4억 2,247만 6천 원이 증가된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내용은 문화강연 해설사 활동비, 근무환경 개선비, 기타 운영에 2,864만 7천 원, 경남권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비에 7천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용은 거제 바다로 제일 행사에 3,600만 원, 문화강연해설사 활동비 3,936만 9천 원, 근무환경개선비 276만 2천 원, 문화강연해설사 운영 12만 3천 원이며 경남권 핵심 관광지 사업비 2,100만 원입니다. 다국어 강의 안내 및 해설 체계 구축에 3억 2,500만 원, 다국어 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강화 마케팅과 세출 예산액은 전체 24억 6,488만 원으로 기금 9,864만 7천 원, 도비 5억 5,425만 4천 원, 시비 18억 1,19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융 홍보 서비스 개선에 2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에 2억 2,250만 원, 공공 운영비에 4,220만 원, 민간인전 갱성 사업 보조금에 1,2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융 안내 체계 구축 사업비 8천만 원이며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에 6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은 거제시 장애인단체 총문화회에서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4천만 원은 우리시 주요 관광지와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 가능 실태조사와 무장애 관광코스 지도 디자인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한 사업비 1억 6,150만 원은 일반 운영비 1억 900만 원, 업무 추진비 1,100만 원, 일반 보조금에 5,150만 원이며 시티 투어 지원에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8페이지 관광 안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9,434만 7천 원, 일반 운영비 3,6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8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문화강연 해설사 활동 지원에 2억 300만 7만 8천 원, 강북 수용 퇴사 합립에 편성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강연 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2억 원은 김문도 주간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관광장 개발 사업, 국가구령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7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1억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강의 안내 및 해설체계 구축 5억 원도 도주간 사업이며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3억 5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 원, 자산 취득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5억 8,214만 5천 원으로 도비 3,600만 원, 시비 5억 4,614만 5천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축제 일반 인건비 460만 5천 원, 741페이지 거제 바다로 세계로 축제 예산으로 5억 7,754만 원이며 7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비 1억 4천만 원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근역별 사업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7천만 원, 도비 2억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거제강의협의센터 운영 6천만 원, 감성여행자 플랫폼 활성화 사업비 4천만 원,
테마 여행 10선 사업 홍보 유튜브 제작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콘텐츠 개발에서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 코스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창원 세코 내에 시군 상설 판매 등 운영 임차료에 500만 원, 지역관광협업센터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 1,172만 원, 자산 지력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관광 마케팅과 행정 운영비로서 3,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43페이지입니다. 1,143페이지, 감성 여행자 플랫폼 활성화 사업 6천만 원은 최근에 완성된 거제관광협업센터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 후 개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산이었으나 장소 변경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도 늦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이열하게 되었으며 관광 투어 버스 운영 4천만 원, 관광 서비스 개선 교육 4천만 원도 사람을 모으는 행사 진행 경비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열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마케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 우리 신규 사업으로 17페이지에 나구구 관광 안내 및 해설 체계 구축 사업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렇게 내년에 하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안내 책자도 하고 이제 음성을 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해설도 듣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 내용이? 예, 지금 우리 그 해설이 꼭 필요한 네네. 포로수호수 유적 공원과 옥포 대첩 7000 해전 공원에 우리 태블릿 PC 모양의 예. 장치를 설치해서 그게 6개 구구의 해설을 담은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미국이면 영어권이면 영어 눌러서 이렇게 해설을 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폰도 같이 있는 이런 형태입니까? 그래서 바로 스피커로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PC에서 스피커로 들으면은 그 들리는 걸로 예예. 그럼 이게 우리가 보통 자막과 함께 같이 나오겠죠? 예, 자막도 같이 같이 나오면서 예. 자막이 나오고. 예. 이제 음성도 이제 PC로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보면 각 부서마다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또 나오는 이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이건 태블릿 PC를 이용한 다국어 해설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태블릿 PC를 해가지고 포로 수용소도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수록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거 하나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태블릿 PC 100대를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포로 수용소 70대, 옥포에 20대, 7천량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점마다 그 장치를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 센서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뭘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센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지점에서 그 언어를 선택하면 거기서 바로 자막과 함께 스피커를 통해서 해설이 나오도록.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나 아니면 뭐 외국의 박물관이나 이렇게 가면은 거기 센서가 있고 그걸 이렇게 이제 딱 대면은 거기에 대한 해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들리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우리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나오는 그 시스템보다는 이거는 뭐 다국어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언어의 대상이 그 앞에 서서 터치해야만이 들을 수 있도록 돼 있겠죠. 그럼 우리 6개국어가 나오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설명만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까? 포로수용소에 대한 설명만 쭉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포로수용소의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 지점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중국인이면 중국인 맞게끔 들으면 될 것이다. 나오는 이제 우리가 옥포대책기념공원이라 실천야 해전공원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딱히 그런데 이제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기 때문에 넓고 예.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뭐 전체적인 이야기도 수록이라겠지만 네네. 그 지점마다의 특별한 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예예.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시스템입니다. 예. 해, 안내해서 그리고 문화관 해설사가 같이 이동하면서 이동 지점마다 다른 해설을 하듯이 네네. 그 지점마다의 장치를 좀 두고자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럼 이제 거기 가면은 그거하고 뭐 QR코드가 있다거나 뭐 센서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면은 그걸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터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보통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니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6개국은 뭐 영어든 뭐 영어권이든 뭐 일본어권이 중국어든 그거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보면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터치를 못해서 못 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언어는 물론 기본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6개국어가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 지점인지 안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여기에 태블릿 PC에 담길 것인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실제 사업 실행 단계에서 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문화 해설사를 내년에 뭐 좀 더 추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5명 정도 더 추가를 할 계획, 선발할 계획입니다. 예, 예, 5명 정도 이렇게 더 하실 때 이제 뭐 이렇게 성별 좀 맞춰서 남자분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더불어 이제 여기에 우리 이제 뭐 양대조선소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국어가 능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능통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퇴직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 제가 상당히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조금 문화해설사로 이렇게 좀 영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반영하도록 하는데 사실 영국으로 다녀오셔서 그 자리를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긴 그래서, 한데 우리가 이제 문화 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는 기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그렇지. 교육이 있고 언어가 돼야지 어쨌든 그분들이 거의 뭐 거제 사는 지가 한 뭐 20년, 3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제 우리 그냥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언어가 기본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부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적극적으로 좀 영입을 해서 이렇게 예. 문화관광 해설사로 같이 하게 된 평소에는 그냥 한국어로 해설을 하고 이분들이 오시면 뭐 중국어나 영어나 이런 얼마든지 능통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거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예, 같이 예, 맞췄으면 고급 인력이 우리 해설사 선생님을 하고 다신다면 우리 뭐 적극 환영한다고 말씀드릴 아니요,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외국어 구사 능력 환영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뭐 국제 시대에 이런 분들을 계속 유치를 하게 되면은 아마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 시대에 올해는 이렇게 뭐 거의 못하고 내년도로 이렇게 사업이 이월이 되는데 내년에도 혹시나 이렇게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이렇게 뭐 이제 아까 뭐 우리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마케팅을 올해는 어떻게 이제 대응해서 하셨는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올해 그 연초부터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우리 외국인 관광객부터 해서 상당히 그제 관광이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전국의 난세 때문에 뭐 이렇게 그제를 오라고 손짓을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반면에 내년도에도 지금 솔직히 뭐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계속 이대로 간다면 사실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 외국인 관광객은 없을 겁니다. 예, 예. 국내 관광 쪽인데, 국내 관광객들의 어떤 이동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정말로 비대면, 단체 관광은 거의 사라질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개인 가족과 연인, 뭐, 친구들, 예, 개인의 예. 어떤 소규모의 관광객들을 예, 대비한 관광 정책들을 좀 펼쳐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트렌드가 옛날처럼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니고 가족끼리 소규모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제 오히려 이제 요국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여행객들이 국내에서 도는 이런 어쩌면 이제 코리아 이제 코로나 특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강원도 보담은 거제로 올 수 있는 청정 지역 거제로 올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거제에 있는 국내 여행객들이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가족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체험 활동이라든지 또는 가족이 농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어촌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만들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아마 이제 국내에 있는 여행객들 충분히 거제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도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한 달 살아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달 살아보기에 이것을 그냥 이제 숙박비만 지원하는 건 저는 딱히 의미가 없고 거제 인구를 불리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 홍주에 갔을 때 보니까 농촌에서 이렇게 한 달 살아보기를 할 때 지원을 해주되 일자리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농촌에서 뭐 같이 뭐 일을 해본다든지 이런 체험 활동을 같이 이렇게 이 농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체험 활동하러 왔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눌러 앉은 사람들도 꽤 있다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 달 살아보기 이 한 달만 그냥 우리가 숙박비 이제 시에서 그냥 더해서 돈을 주니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체험 활동 있는 시골이나 이런 것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거제의 매력을 느껴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업무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다국적 관광 안내 및 해설 체계 구축 사업 타블릿 PC 고정형이죠. 그렇습니다. 고정형입니다. 네, 그러면은 옥포대처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 20군데 고정해 놓고 네.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터치를 하면 네. 그 주변에 그 설명을 한다 이 말인 거죠. 네. 태블릿 PC 태블릿 PC를 대개는 우리가 좀 화면이 큰 터치 그 뭐랄까 전광판이라 해야 되나요? 의원님 그 노트북 정도의 크기가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 기존 태블릿보다는 조금 예, 조금 사이즈 큰 사이즈 큰 것입니까?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 다국적 다국어를 어쨌든 이제 해설 체계가 이제 갖춰진 그 시스템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곳에 이제 하면 좋은데. 시설상 실내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거의 뭐 실내가 위주가 되겠지만 실외에 하더라도 예. 뭐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예. 또 다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 피할 수 있도록 이곳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저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우리 그 앞 관광진흥과 업무 보고받을 때 바람의 언덕, 매미성 뭐 등등이었습니다. 예. 바람의 언덕, 매미성 또 하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올 수 있는데 원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연의 이주인 곳은 네. 사실은 뭐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네, 뭐 그냥 해설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제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아니, 필요한 예. 곳이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예산서에 예. 일단 우리가 그 736페이지 보시면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그다음에 올해에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분담금 예. 예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예. 그다음에 그 737쪽에 보시면 세계 시군 합동 마케팅 홍보물 예. 여기에 1000만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시군 뭐 뭡니까 홍보관 뭐 그 박람회 홍보관 운영 밑에 2000만 원. 네.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관광행정협의회 분담금을 냈으면 그 분담금으로
마케팅 홍보물도 좀 어느 정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 박람회나 홍보관도 이걸로 같이 그 협의의 분담금으로 좀 그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지금은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737페이지에 세계시군 합동 마케팅 홍보물은 세계시군이 어디입니까? 거제시하고? 통영고성입니까? 예. 이 시군은 머무르는 남양관광행정협의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담금으로 어차피 이거는 그 행정협의이기 때문에 다들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특별히 인건비나 이런 게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홍보물 만들고 박람회 개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그 국내외 박람회 부분은 예, 네. 그 각 지자체에서 다 이게 참가를 합니다. 네, 뭐 국내에는 뭐 예, 뭐 예, 그렇다고 참가를 치고 그리고 시군 합동 박람회 아니 홍보관 운영 이런 거는 예. 이게 이제 머무르는 남한 관광행정협의회 같은 여섯 개 시군이거든요. 네. 여섯 개 시군이 어떤, 그 뭐,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분담금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 박람회에 참가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 분담금은 어떻게 보면 협의회의 어떤 협의 성격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로 예, 예. 뭐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건 있습니다. 머무르는 남한 관광행정협의회에서는 우리가 강릉시티 투어를 이 여섯 개 시군을 엮는 사업을 올해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명시를 시킨 그 내용입니까? 아니, 그 내용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서부가 11개 우리 시군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도 올해 사실은 일을 한 개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도 우리 머무르는 남양관광행정협의회에 있는 시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 협의만 자꾸 만들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협의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들지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서부경남관광 뭐 진흥협의회 안에 남이한 뭐 분과를 둬서 필요한 그 시군만 딱 모여서 분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실제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홍보 뭐 예를 들면 뭐 타 지역에 수도권에 가서 우리 같이 홍보를 하자라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죠. 근데 이 뭐 비슷한 뭐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담금 사실 저는 조금 아깝습니다. 100만 원 달고 1,000만 원씩 내면서. 어머님 좀 전에 하신 말씀처럼 서부경남 그 관광진흥협의회가 11개 시군인데 네네. 이게 최초에 만들어진 네네, 협의회고 네, 머무르는 남양관광진흥협의회가 뒤에 만들어질 때 올해 똑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 분과를 좀 두든지 해서 네. 좀 커버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요즘 추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었으면 예. 실제로 아 여기서 뭘 협업하는 시스템의 어떤 그걸 정부의 기조로 삼고 있으니까 그 한 개 더 만들게 됐던 셈이죠. 그러면 나중에 결산 자료에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그 분담금 집행 내용하고 이거 다 요청하면 자료 주나요? 그는 일단 우리 11개 시군에 해당 시군이 있습니다. 네네. 그 해당 시군 쪽으로 우리가 1,000만 원을 입금을 하면 그 해당 시군에서 그 해당 시군의 세입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의 세입 예산으로요. 예, 예. 지금 예산을 그렇게 쓸 예를 들면 통영시다. 이러면 통영시 세입으로 잡힙니까? 예,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그 통영시가 주관해서 이 모여있는 이 분담금으로 어떤 공동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전에 했던 것은 우리 공동 편조도 했었고 또 뭐 해외 선진 결합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으로 좀 내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뭐 결산할 때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협의회가 행정협의회가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그 738페이지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 관광 안내소 근무원이 5명이네요. 보니까 예. 이분들은 왜 8월 8개월입니까? 1년 아니고 왜 8개월입니까?
저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실 제가 것 같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저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네. 우리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하게 되어 있고 또 2년도 또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그 사용 고용 중에 사용자를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되어 있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또 감안해서 우리 그 우리 시청에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네, 네. 연간 네. 9개월 미만으로 채용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지침을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현재 우리 예산세도 8개월만 잡고 그러면 이분들은 8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4개월은 쉽니까? 정상적인 방법이지 4개월은 못하는 거죠. 그럼 4개월은 우리 그 관광 안내소 회사 선생님들은 또 이게 또 돌아가면서 또 채울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또 희망 일자리 사업 쪽에서 채용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또 8개월 또 그분들 네, 또 다시 채용합니까? 또, 예. 저는 이게 저도 이제 그 관련자 법률은 제가 다 찾아봤고요. 예. 이게 이제 관광 그 마케팅과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맞습니다. 전체적인 그 지금 그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민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광 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죠.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죠. 네. 이런 경우 2년 그러니까 이전에 2년 이상 지속되었던 사업,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사업은 우리가 그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정규직을 채용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시정 질문 할 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일단 요거 뭐 일단은 그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심의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0페이지 거기도 기간제 보수 10일이에요. 10일입니다. 예, 예. 예, 축제 행사 때 뭐 이런저런 뭐 행사장을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6명이 10일 동안 일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유급 휴일 수당 책정해야 됩니다. 예. 그거 빠진 거 나중에 어쨌든 추경에 다 뭐 임금 부분은 다 이제 뭐 빠진 거는 추경에 다 채워 넣으실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계를 할 때는 이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 추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풍 의원님 비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뭐 행정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바로 또 적용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아이디어 좋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제가 칭찬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광 마케팅과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관광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어떤 상품의 포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자연 역사 이야기가 이게 잘 포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좀 그러지 못한 부분도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광국을 신설하고 관광 마케팅관을 이제 신설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초대 관광 마케팅 과장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거제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 천혜의 자연 경관, 역사 문화, 그리고 또, 주요 이제 유명지가 있었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거제도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는 관광객이 안 온다. 어디 타켓을 정해가지고 당겨와야 된다. 끌어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 마케팅과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타켓을 정해가지고
몇 명의 관광객을 끌어왔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가 관역을 만들어 놓고 각종 홍보나 뭐 그 여러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우리 관광객들한테 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우리 거제로 관광을 왔느냐.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마인드라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관광 마케팅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써도 그 관광객이 오면은 다 그 상쇄되는 것이고 거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영, 구미, 구품 이렇게 만들어 놨죠. 예. 예, 그걸 상품으로도 많이 활용하죠. 예. 우리, 예, 우리 관광 안내 안에도 예. 그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상품 개발이 필요하냐면 마케팅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퇴직 공무원들 아니면 공무원수 가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해외로 못 나갑니다. 원래 뭐 30년 이상 거의 40년 가까이 그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졸업여행이라고 그러죠. 해외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국내로 이렇게 다니십니다. 제가 보니까 일주일 정도를 잡아가지고 거제에 오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안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타겟을 잡아가지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딱 끌어당기는 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관광 마케팅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전국 지자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다가선다면은 그분들 다 우리 거제를 모시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객들 지금 해외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죠. 우리 거제 시외로 신혼여행객들 오기도 합니다 요즘.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신혼여행객을 위한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마케팅과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제 관광객 많이 줄었죠? 예,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예. 거제 관광객 통계낸 게 있습니까? 예, 최근에 10월 말 기준으로 통계냈는데 약 37% 정도, 약 220만 명, 10월 말까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22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20만 명이 줄었는데 오신 분들 기준으로 외국인이 몇 명이고 내국인이 몇 명인지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그 구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내국인 중에 남녀 구분됩니까? 우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분이 가능합니까? 예, 구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령대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 아,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관광객들의 어떤 그 추이나 아니면은 통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관광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과장님, 인바운드 아니면 아웃바운드 아시죠? 예. 예. 인바운드는 뭡니까? 우리가 외국인도 우리 한국을 끌어들여오는 거죠. 아웃바운드는? 그대로 끌어오는 거고. 예, 아웃바운드는? 거제 사람들 밖을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과연 외부에 계신 분들이 거제에 얼마나 왔는지 또 외국인, 내국인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 사람들이 밖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그걸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뭐 출입국 뭐 내용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거제도 관광 마케팅과에서는 최소한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관광 마케팅을 하려면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텔레마케터도 고용해야 돼요. 100명, 1000명의 텔레마케터가 있다. 그러면은 거제 관광이 얼마나 순조롭겠습니까? 또 이분들이 숙박지, 음식점, 관광지 이런 걸 다 안내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슨 뭐 태블릿 PC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요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누가 하느냐? 여행업계가 합니다.
그 여행업계에 종사한 사람들 대상으로 텔레마케터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또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낸다면 큰 도움 안 되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보면 관광 막대기관에서 예산들을 보면 거제에 이미 와 있는 관광객들 이 사람들의 어떤 편의 또는 불만사항을 제거하고 또 뭐 칭찬하기 뭐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레이트 운동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제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 그 신규 고객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거냐 제가 보니까 우리 관광진흥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거제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게 소진이 다 됩니까? 예, 지난해는 다 소진돼서 제로가 됐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대우하고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큰 기업이 있는데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거제로 온다면 그러면은 거제에서 하룻밤 잔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그 작은 지원이지만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 예산들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국장님께도 먼저 네, 반갑습니다. 전화기에 자리가 많죠. 그 어제 그 우리 어제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관광마케팅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관광은 우리가 또 부족한 거는 선진지계나 우리가 또 벤치마킹이라 하죠. 이제 그런 걸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 갈 때 어떤 새로운 걸 이제 익히자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우리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른들이 혼자 사실 그런 걸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계획은 세워보는데 그날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또 게을러져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선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리 그제를 위해서 보고 온다면 한 사람이 눈을 더 붙인다면 우리 뭐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선다면 특히 관광 쪽에 분야는 같이 동원을 해서 좋은 것을 선지 문화를 좀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계획을 한번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지만 해주신다면 뭐 저희들 개인 비용대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조금만 있겠습니다. 예예. 예, 예. 네, 그런 계획이 서면 네, 좋은 그 선진지 계획 갈 때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광을 어떻게 요즘 이제 홍보가 최고 중요합니다. 전국이 뭐 관광지화되어 있고 또 우리 거제만큼 또 뭐 자연 경관이 안 좋은 데가 또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우리 거제가 제일 좋지만은.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라인 홍보 대행사가 따로 있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언론 지금 재단을 활용해서 계약을 하고 예. 뭐 네이버나 이런 예,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우리 유튜브 네이버에 우리 그제 어떤 뭐 홍보 자료를 이렇게 보내는 예, 예.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시자체적으로 그 홍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같이 유기적으로 잘 그 협력해서 저 홍보가 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그 방송 홍보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시정 홍보에서 담당입니까? 아, 이번에 우리가 MBC에 우리 정글돔하고 예예. 그제 우리 혜경영하고 에드보타니아에서 예, 예. 두 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예. 지금 유튜브 네이버 MBC 방송국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마케팅까지 한 겁니까? 예예. 예, 예. 예, 예. 아, 뭘 잘 만들었습니다. 예. 아, 근데 한계가 참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로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보고서 업무 보고서 8페이지 받으러 세계로 축제 행사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여름에 하는 행사라 뭐 준비하는 분들 또 참여하는 분들 막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름 축제는 또 그게 매력 아닙니까? 뭐 땀도 흘리면서 힘들지만은 또 바다를 보고 그렇게 또 하는 게 그게 또 매력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드래곤보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18개 면동에서 한 20명 이상이 참여하면 뭐 400명, 약 4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이는 장소 주위에, 뭐, 그런 드래곤보트 대회를 하는 그 재미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니, 볼거리도 같이 좀 제공해주는 그 잠시, 공영 프로그램도 가미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그 민물, 그, 큰 통들을 좀 준비를 해서 좀 바닷물이 묻을 때 마음대로 그 민물을 좀 뒤집어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편의시설 작은 거지만은 우리 아마 시민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예, 그런 의원들도 수기 나옵니다. 저 이럴 때부터 그 대회는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시민들을 위한 작은 배려도 특히 여름이니까 우리 또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거제 살아보고 겪어보고 이거 저거 거제 한 달 살아보기 그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그 같은 겁니다. 예, 그 비슷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0년도 예산은 2,700만 원을 했는데 사업 시행했습니까? 예,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한 다섯 팀 정도가 그 한 달이 아니라 2박 3일 뭐 짧게 있는 기간으로 신청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또 코로나 때문에 예. 이분들 뭐 계속 들어가라고 제한적이었죠. 예, 할 수도 없었던 입장이어서 예예.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고 예. 내년에 좀 더 잘해보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예산 3천만 원으로 이게 팀당 한 명에서 두 명 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체험비 1인당 5만 원. 그럼 팀이 한 명 오면, 한 명이 이런 한 팀에다가 체험비 1인당 5만 원 주면, 한 사람한테 1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인당 5만 원이. 예. 숙박비입니다, 숙박비. 예, 예, 예. 체험비도 1인당 숙박비 5만 원, 체험비 1인당 5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한 사람이 한 팀을 이루고 왔다면, 예. 신청을 했다면, 만약 그 사람이 선정되면, 그 분한테 1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1일. 예, 예. 1일 있으면 20만 원 줘야 되고. 1일 있으면 이거는, 체험비 1인당 5만 원은, 체류한 기간이 한정되었습니다, 5만 원. 아, 이게 지금 기간은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뭐, 2박 3일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2박 3일부터 뭐 한 달까지인데. 2박 3일. 예, 예. 예, 2박 3일. 예. 이건 자기가 있기 나름이죠, 기간은. 그렇죠, 예. 신청을 하루 있다 그냥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하루에 10만 원 준다는 얘기죠. 예. 이틀이면 15만 원이네요. 예. 이게, 어떤, 그제, 뭐, 마트에 물건 사고 경품에 당첨돼가지고 오는 거 비슷하다고 의미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또 도비가 천만 원 보태져 있거든요. 예, 예. 도에서 건장하는 사업. 도비가 천만 원 문제가 아니고. 건장하는 사업. 이 예. 효과와, 우리가 노린 그 효과에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저 생각도 예. 그렇게 큰 효과보다는 예. 분위기를 잡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 이게 몇 명까지 참여가 되죠? 어쨌든 뭐 3천만 원 예산이니까 예. 뭐 5만 원으로 이게 나눠 보면 600명이면 600 명수로 따지면 600명인데 그게 이제 한 팀이 몇 명이 오느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말해요?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예. 예. 그것도 뭐 부부가 올 수도 있고. 물론 유인책이고 그제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과연 그렇게 올해 그 해본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그 효과를 좀 어렵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좀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전국 지자체에다가 예, 예. 그제 예, 이런 프로그램,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예.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번 쫙 공문을 내봤거든요. 예, 예. 그래도 뭐 사실은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예, 예. 아. 그렇죠. 이 뭐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략, 예, 알겠습니다. 그 13페이지, 예, 우리 관광 안내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관광 마케팅과, 어떤 보고 시간 되면 혹시 제가 묻는데, 안내서, 오량 안내서, 과연 거기 있어야 됩니까, 지금? 그게 한 분이 지금 상주하고 있죠. 예, 우리 회사 선생님이 항상 그 앞 안에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뭐 들어오다가 거기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쭉 한 바퀴 내리진 않습니다. 조금 들어갔다 나오는데. 위치가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운영할 바에는 좀 위치를 예산이 들더라도 딴 데로 옮겨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거가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대로 관문 역할을 좀 했는데 예. 거가대교가 생기면서 사실 그 안내소가 좀 예. 많이 그렇죠. 좀 효율성이 예. 떨어졌습니다. 명식이 그제를 들어온 관문에 관광 안내를 안내소로 이름 붙였는데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사국 상거리나 아니면 그 점에는 서진 사거리로 장소를 한번 옮겨보는 건 생각을 안 해보실랍니까? 네, 우리 시장 교수도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예. 별도의 검토 보고를. 예산, 예. 아니, 검토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아, 예. 그 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예. 위치를 바꾸는 부분도. 예. 제가 볼 때는 요즘 서진 사거리가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신구는 주위에서 또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또 사국상거리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또 둔덕에서 들어오는 분들, 지방대에서 들어오는 분들 다 이렇게 만나는 장소이니까 거기 어디 좀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서 제대로 된 안내소를 만들어 보는 게 맞다. 예. 한번 검토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14페이지 한번 쭉 자료를 보다가 밑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 책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이미지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인데 우리가 그렇게 찍고 만들고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제 시청 홈페이지 안에 약간 만 네. 2만 장 정도의 그제 사계절 사진도 있지만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사진, 5년 전에 있었던 사진, 이렇게 예. 시대가 또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요 원래 또 홍보물도 만들고 했는데, 그 예. 밑에 또 예산을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물론, 예,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향 좋습니다만, 그 자료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하고, 예, 네.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찍은 사진하고는 사실 좀, 다 가치가 다르니까 사진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진들의 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 뜻이고요. 어쨌든 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효율성도 생각해야 된다. 예. 예. 막 예. 무조건하고 막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또 무조건하고 용역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일단 시에서 할 거든 자체적으로 할 거는 해보고 예. 진짜 안 되면 해야지. 보면 일단 용역하고 봅니다. 쓸데없는 용역. 우리 관광지 마케팅과 얘기가 아니고 다 부서에 보면 일단 뭐 용역만 하고 나면 뭐 자기 책임 없어지니까 근데 말고 예산의 효율성도 생각해서 있는 거 잘 또 잘 네. 하려고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산서 예 737페이지에 예. 무장의 관광 코스 실태조사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까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 뭐 용역이 아닌 계획을 짜본다면 우리 그제 시에서 그
문상의 코스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이거는 예, 이 회사는 우리 거제시 장애인협회 종료협회에서 네네네.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의 제안한 사항입니다. 네네. 네, 제안한 사항이라서 그 주민 참여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예. 우리는 우리 무장애 교통 예. 관광약자 이런 분들 위한 관광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4천만 원을 들여서 식당, 숙박, 주요 관광지를 실태 조사를 다 거쳐서 이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좋습니다. 지금 우리 BF 영어는 다 자세히는 뭐 풀어서 네. 모르겠습니다. BF 그 이제 그 설계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고 이제 그는 많이 바뀌어 가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현재 지금 그 무상위로 관광 코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광지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관광 코스에서 무상위로 즐길 수 있는 장소는 실내 우리 시설 그 코스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뭐. 예, 없습니다. 그럼 뻔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뭐 지적방 같은 데는 이제 그 무상위 관광 탐방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그런 게 조사한다면 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더 확대를 시켜 나가자 하고 용역이 되겠는데 지금 당장 이 용역을 해서 뭘 담겠다는 건지 아, 물론 이제 앞으로 계획을 담아준다면 이건 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 4천만 원 용역비는 예, 예. 자, 식당에 가는 데 있어서도 예, 예. 어떤 식당, 어떤 관광지 주변 어떤 식당들은 실체가 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장애인이 좀 그 무장애 시설로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예. 이런 정보들 그 지도 담아서 지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 일단 관광지뿐만 아니고 예, 예. 이동 코스까지 담겠다. 물론 이제 필요한 용역입니다. 필요한 용역인데. 예,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무장의 코스, 관광 코스를 만드는 게 이제 의무화가 거의 되다시피 하니 우리 관광에 관련된 행정 부서에서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속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당부의 말씀인데 그 제가 국장님 그 기억하시죠? 그 제가 시장님께 그 시정지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 지원센터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그런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면 그런 형태로 제작이 돼야 될 텐데 제주의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 지원센터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사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좀 충분히 좀 숙지를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그래도 가장 잘 돼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의원님들께서 다 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 보고서의 9페이지 관광 알리기 SNS 이벤트 뭐 추진 부분에 조금 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SNS를 이제 뭐, 파급 효과를 놀리기 위해서 많은 뭐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준비도 하고. 우리 요즘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이 뭐,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뭐, 인증샷하고 하는데. 사실은 마스크를 쓰면은, 깝깝해 그렇습니다. 코하고 입이 지금 막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스크에 뭐, 입과 코를 거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경구미를 거기다 뭐, 새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람의 언덕, 뭐 매미성, 금포 땅콩 이런 부분들을 마스크를 이용해서 뭐 하는 이런 부분을 뭐 역과 뭐 거짐돌을 디딤돌로 뭐 예를 들어서 바상의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어차피 뭐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필수 아닙니까 요즘? 예, 방금 뭐 제 생각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도 지금 그레이트 그제 마스크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 사실은 이 K94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바꿔서 쓰고 왔는데 그는 그 구경 뭐 구미 뭐 여러 가지 눈코를 그린 마스크 이런 모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이제 어차피 하는 부분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또 조금 더 한번 접근해서 또 한번 방법을 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바랍니다. 어쨌든 뭐 어려운 지금요 우리 그제 천문 관광을 위해서 뭐 많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원태희 국장님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뭐 좋은 우리 천문 관광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어제 관광진흥과하고 마케팅과를 하면서 여론적으로 제가 보면 대체로 우리 관광 분야에 예산이 좀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여기 또 계신 의원님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제 겪어보기 아까 우리 김동수 의원도 말씀을 이 부분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깨르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마케팅 한 분야고 이래서 제가 그 우리 이제 또 관광 분야 예산이 적은 게 또 시의 사정이 예산 사정이 녹록하지가 않고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보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 여러 깨를 내고 일도 강구라 하겠지만 관광 분야 진흥과 마케팅과 예산은 의원님들이 각별히 좀 해서 적은 건 안 되더라도 좀 삭감하는 일은 안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마 동감하는 의원님들이 제가 눈을 보니까 확실하게 느끼겠는데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이 관광지마다 또 이제 마스크 쓸 수 있는 부분을 독려를 하는데 독려하면서 뭐 마스크를 예를 들어 그런 마스크를 지급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좀 그제를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나 싶은 잘 알겠습니다. 질문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재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관광 마케팅과 예산을 삭감한 예는 아마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아요. 특히나 관광 마케팅이든가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저희도 아쉬움을 표하거나 꼭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한 부분이 여러 차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기 742쪽에 그 창원 컨벤션 센터 세코 컨벤션 센터죠. 네, 시군 상세 판매장 코너 임차 물론 이제 8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예산액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상설 판매장으로 운영됩니까? 이게요. 이곳에 세코 1층에 예. 경남 18개 시군의 특산품이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 공간에 전 시군에서 그 세코에서 그 선정한 골목농부를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는데 예. 연간 임대료가 500만 원입니다. 예. 그 상설 판매라는 것은 거기서 상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무하는 분이 계셔서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직원들이 한 3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전 시군의 물건 다 팔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파견한 직원이 아니고. 아니고,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저는 그거. 그 다음에 그 737쪽. 국외 관광 유치 인센티브 시행 보상. 의 경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죠. 예, 올해는 상당히 뭐 이런 지출이 거의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게 다 오히려 빨리 소진되어서 이제는 좀 정액의 필요가 있고 예, 사실 예. 정액도 한 예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관외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제 단체 관광을 하는 형태로 숙박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으로 이제 단체 관광이 축소되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 첫째 뭐 여행사가 예.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이쪽에 마지막으로 아까 또 우리 여러 의원들이 조금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 무장의 강화 실태 용역 및 지도 제작. 자, 여기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것으로 해서 이제 용역이 이제 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인 단체나 또 여러 시연님들께서 많이 주창도 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그럼 우리 시가 그것을 받아 안아서 조금 더 뭐 책자의 형태로 한다거나 또는 그제 무장의 관광길 앱을 만든다거나 또는 무장의 관광과 관련된 정보들을 또 홈페이지에 싣는 지자체가 이제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주의 경우 무장의 관광길에서부터 무장의 관광 숙박 정보들 뭐 또 휠체어 대여에서부터 또 화장실 사용 편의 제공하는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제 앱으로 만들거나 책자로 한다거나 추후 이럴 계획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단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예. 우리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예. 지금 한키 올까지 예. 앱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그 장애인들 그 정보 제공을 위한 그 앱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좀 이게 좀 빈약하긴 한데 지금 점점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그분들과 같이 우리 응원을 해서 이 지도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게 이제 민간 단체에서 앱을 활용하고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그제시가 제주와 같은 장애인 무장 지원 약자 지원 교통 센터라 형태로도 그렇게 가야만 이게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업데이트가 되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장애인, 아동, 뭐 노약자 이동이 편안한 어떤 도시나 관광지가 시설 갖추느냐 그 도시의 관광 경쟁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장애인 단체에만 맡기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 이동이 편한 도시가 갖는 도시 경쟁력 또는 관광의 잠재적 수요가 상당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우리 관광 마케팅과나 우리 시가 이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제주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형태로 되어져야 된다고 여기는데 우리 막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직접 의논을 하시는 부분은 뭐 좀 박수 칠 일이라고 생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게 위탁해가지고 우리 예. 그저 이제 장인 총연 앞에서 하든지 지체 장인 앞에서 하든지 그런 기관에서 운영해 주신다면 더 좋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려면 그런 시설이라든지 어쨌든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서 위탁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윤 부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유,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예산 삭감 못하게 엄포를 턱 넣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제가 어제 감히 엄포를 말씀드렸어요. 설령 엄포를 드릴 때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자, 그걸 그만 붙잡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과장님, 저, 지금 제가 약 한 시간 반 동안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마케팅가에서 하는 역할의 주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마케팅이 주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맞죠? 예,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감성, 예. 공감되고 감성이 움직이는 관광지가 예.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예. 예. 그게 앞으로 향후 그 관광에 대한 목적이 그리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눈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눈으로 보는 관광은 그 순간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관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광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 건의사항을 하고 싶은데 우리 10페이지 보면 테마 여행에 관한 2020년 8월 10일 여행자 플랫폼 활성화 사업 유튜브 영상 제작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홍보팀에서도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유튜브 제작에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단체에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단체가 좀 있다 생각하죠. 최근에 우리 거주시에서 유튜브 헤비에도 한 유튜브 헤비에도 한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민간 단체에서.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아는 범위는 우리 하청에 가면 유튜브를 해가지고 지금 수개월째 좀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은 많이 서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면 뭔가 조금 잡혀가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유튜브가 정치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을 하나하나에 알리는 그런 유튜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꾸 동료를 그리 하고요. 정치적인 역할을 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 마케팅가에서는 유튜브 활성화 계획은 없어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나 SNS 상이나 이런 데서 우리 유튜브를 제작하려면 사실 좀 돈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홍보 미디어 담당에서 유튜브 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떤 걸 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유튜브 제작팀 구성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지난 우리 그제 받으러 저희 행사할 때도 유튜브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그제를 알리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했거든요. 우리과에서 직접 이렇게 제작하거나 하기 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홍보팀에서 해야 될 아마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뭐 홍보팀을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유튜브라는 자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어떤 정보도 되고 그 마을에 화합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청의 역사적인 어떤 이런 것도 유튜브가 방영이 되고 그럼 그 유튜브가 보는 사람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보급을 시켜서 각 면 단위로 유튜버 홍보 이것도 아마 관광의 역할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한번 그 국장님 그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거제시가 예산을 좀 수반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키기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아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예.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 마케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걸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미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총 사업비 17억 3천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2021년 당초 예산에 16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 내용으로 볼 때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의 2억 1천만 원 계획 대비 1억 8천만 원, 지역 예술단체 공모사업 등은 4억 3천만 원 계획하였으나 4억 1천만 원, 지역 예술단체 축제 등의 10억 900만 원 계획 대비 10억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59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0일 3일간 개최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9천만 원 계획하였으나 2억 3천만 원 계산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공연의 거리 운영입니다. 사업위치는 신현농협앞 일방통행로 1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둘째 넷째 금요일에 개최 계획이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회, 소상공인들을 함께한 플리마켓 운영 함께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인 공연 거리 운영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그제 문화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 계획하였으나 1천만 원 계산되었으며 이는 문화원 부속 건물 창고 토색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문화원 방수공사와 화장실 개선공사, 전등교체 등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청마기념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마기념관은 2019년 10월 16일 국립박물관으로 등록한 후 올해 공모사업 상권의 3,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3년 10월 개관 이후 무대시설 기계 교체 사업은 처음이며 대극장 무대시설 기계 전면 교체 사업비 총 42억 원 중 2021년에는 2억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2년에는 40억 원으로 무대시설 교체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노화된 시설을 교체하여 안전과 대인공연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그제 보로수용소 문화재 야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보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사업기간은 2019년 9월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프로수용소를 활용한 야간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사업이며 이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일환입니다. 업무 보고는 여기까지 보고하고 이어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수입 1,939만 7천 원, 국고보조금 7억 941만 6천 원, 도비보조금 5억 5,812만 5천 원, 총 12억 8,693만 8천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하단 부분입니다. 편성목 307 민간 이전 2억 9천만 원이며 산출 예산은 지정예술단 사업 지원이 7천만 원, 공연활동 지원이 1억 2,500,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이 1억 1,2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1,800만 원, 지정예술단과 예총 운영비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그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5억 원, 대극장 무대시설 개선공사 설계 용역비 2억 원이며
문예예술 장작촌 조성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2,236만 6천원, 문화예술 진행에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 지원 도비 12 총 7억 8,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 내용은 750페이지부터 752페이지 거제예술제, 선상문학제, 합창경연 송년불꽃 불꽃축제, 경남연극제 등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거제문화원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4,990만원, 법정운영비 6,242만원,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입니다. 민간입탁금 1억 2,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양재암조합공원 조성 및 관리에 기간제 보수에 1,71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양재암조합공원 사면 복구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지원에 6,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기금 및 도 12 총 5억 700만원이며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3개소에 도 12 총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거제문화원 문화행사 및 향토사로조사비에 1,550만원, 전통민속 예술단체 지원의 법정 운영비 1,000만원, 예술단체 공연 지원의 1,000만원, 전통민속예술축제 800만원입니다. 수산별신군 보존회 300, 어종 추념식 270,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1,200만원, 청마문학제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800만원이며 참고로 농악팀이 출전 예정입니다. 예산 양다석 인문학대 축전 2,300만원.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국도 12 총 4억 원이며 다음은 문화재 소방 관리 용역 지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먼저 방아리 고분군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사업 도 12 400만원이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 도 12 3억 5천만원, 거제 옥산성 성곽 보수공사 12 7,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에 매칭되는 도비는 7,5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2020년 4회 추가 경정 예산의 도비 7,500만원은 기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 그 12 매칭 부분만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리입니다. 거제 오량리 석조 열애자상회 실계소의 국도 12 1억 원입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으로 거제행 가나 CCTV 설치 국도 12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입니다. 기간제 보수 4,297만 3천원이며 이는 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풀베기 등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입니다. 향교 전통문화개성사업에 1,2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1,200만원, 기로연 거충사 재래봉행 춘추기 석전대제 각 300만원씩 총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거제 향교 활동사업에 1,200만원, 방곡서원 유해활동 지원에 300, 선진 유학사적지 순례사업에 200만원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지원 사업인 포로수용소, 유적 문화공원 조성, 도비 1억 5천, 12, 3억 5천, 총 5억 원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지원입니다. 거제박물관, 해금강 테마박물관, 기획전시 총 2,400만원, 민간박물관 3개소의 법정 운영비 4,800만원입니다. 행사 운영 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우리 749페이지 해서 민간 경상 보조로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있습니다. 네. 이 매년 이렇게 지원해 온 것입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이건 공모 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단체 YWCA하고 그 MO에서 사반한 거는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고 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밴드나 이런 걸 설치해주면 학생들이 마음껏 이렇게 공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고. 아,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술단체가 청소년 문화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하는 예술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그냥 준다 이 말입니까? 예예. 예. YMCA 같은 경우 YWCA구나. 거기도 이제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같이 공연하는데 함께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청소년들이 순수하게 예를 들면 예술 동아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장인애들이 뭐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하는 건가 했더니 결국은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거네요. 예, 예술단체에서 그 목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체가 한 뭐 예술단체로 한정되어 있진 않네요. YMCA인가 또 된다 하면 그러니까 모든 단체 열려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내년도에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로 이렇게 공고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안 그러면 모든 단체에서 그냥 청소년 관련 예술 활동에 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반영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청소년들이 순수하게 좀 청소년들의 순수한 그 예술 단체를 그러니까 청소년들로 구성된 네. 동아리나 예술 단체를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청소년들 조직이 예를 들면 공모에 신청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죠. 청소년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학업이 우선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문화 공연 거리가 있는 게 이제 버스킹 공연에 네. 이제 엄협 지부에 저희가 이제 역시나 거리 프린지 공연이겠죠. 그 보조금을 주면 엄협에서 이제 각 학교에 그 이제 예를 들어 그제 해성군은 청소년 관련 부분 아마 청소년 담당 뭐 기회에서 아마 그런 기획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보조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다음에 그 752페이지에 경상남도 청소년 연극제 올해 우리 시에서 한번 개최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게 약간 순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작년에는 통영에서 했고 아. 예, 이제 내년도에 순서가 아마 거제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이거야말로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청소년들이 이제 연극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거제시 가는 거제고가 연극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경남에 있는 예. 청소년 연극 뭐 동아리 아니면 뭐 연극 단체 예, 예. 연극 학생들 단체들이 청소년 예, 예. 연극제를 한다 이 말이고. 아, 예.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그 최근에 뭐 작년인가 2019년도에 우리 예도 극단 예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맞습니다. 그 연극도 정말 감동 있게 봤습니다. 하여튼 네. 다양한 연극인들이 좀 다양한 장르의 네. 그 연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5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늘어난 이유하고 이게 민간위탁금이면 어디에 위탁을 준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통합문화이용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에 대해서 6세 이상 1인당 이제 올해까지는 9만 원씩 1년에 예. 그리고 4,545명에게 지원을 했고 네. 이게 카드가 나갑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영화를 본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는 거고 네네. 내년 또 5억 700만 원 1인당 10만 원씩 5,070명에게 지원이 되는 거고 민간 위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다가 저희가 돈을 줍니다. 이 사업 자체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수에 딱 정해져 있네, 그죠? 네. 그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거기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대상이 늘어난 거는 예산이 늘어나니까 대상도 계속 대상이 늘어난 거는 그만큼 좀 어려운 계층이 늘었다 아니면 수혜 대상 폭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아, 되겠지.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그 749페이지에 예산서, 예. 공연 활동 지원에 1억 2,500만 원이 이게 이제 우리 지역 내 그 소규모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거죠, 공연. 네, 공연 활동 단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물었던 그 예산입니까? 아,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소규모, 그거는 문화진흥 8천만 원에서 지원한 거고. 어디요? 문화예술진흥이 8천만 원, 몇 페이지인가 하면. 예. 몇 페이지입니까? 750페이지. 예. 문화예술진흥 하단에 8천만 원 중에 그때, 예, 뭐, 아파트 단체에서 받아가는 게 이게 지원하신 거고. 예, 예. 이게 그, 공연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네네. 이것도, 이거는 문화예술진흥이라면 문학, 뭐, 서예 다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지원하는 예, 부분이고. 그때 몇 개 단체 지원을 했었죠? 그때 문화예술진흥은 34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올해. 예, 34개 단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750페이지 상단에. 750페이지. 그 저번에 우리 잠시, 뭡니까? 간담회 때 보고를 했었던 거 무대 시설 네. 개선 공사 네. 이제 이 예산이 46억입니다. 맞죠? 42억입니다. 42억. 네, 42억. 대극장에 대한 게 42억이네. 소 이게 이제 17년 되어서 시설이 좀 낙후되었고 그다음에 좀 뭐라 좀 시스템이 좀 구식이니까 교체를 하겠다는 예언입니다.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42억 원이면요. 네. 예. 우리가 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있어서 진짜 예산이 이게 꼭 써야 될 예산인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게 이 무대가 안전상의 문제나 또는 공연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안전진단을 통해가지고 조금 보수해서 이용해 온 네.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오래된 시설이다 네, 보니까 지금의 되었죠. 공연 스케일에 맞는 대형 공연 유치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대 시설로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게 다시 한 번. 아, 지금 현재 있는 무대 시설로는 예, 예. 대형 공연을 유치하기에 어려운 대형이라면 어떤 약간 좀 스케일이 큰 뭐 예, 예.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유치도 어렵고 우리가 지금 시스템 때문에 그런 대형 공연을 유치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 여건이나 또는 문화의 수준 때문에 못한 겁니까? 물론 전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것도 네. 한 요인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예, 예. 안전 진단을 하면서 지금 한 뭐 2000 말대로 한 17년 정도 내년이면 예. 18년째 접어드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시설의 안전이 모든 게 안전이 최고입니다. 혹시 하다가 이게 사고 나면 지금 예 그래서 안전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이 사업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요즘은 지역마다 다 있는 시설 아닙니까? 네. 그 통영은 우리부터 규모가 더 클 것이고 뭐 창원 김해 이런데 그런 지역에도 이 17년 같으면 이런 이제 기계적인 문제 성능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업그레이드되고 발전이 되니까 조금 뒤처졌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뭐 설치해 놓은 게 무엇이 떨어져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그 17년간에 가지고는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은 문화예술재단의 무대감독 오시면 좀 더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은 이제 이 예산을 네. 배정하기 위해서 네. 예, 저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좀 뭐 타 지자체 한번 따라본 게 있습니까? 그 현재는 우리 시설이 노화된 거는 예, 노화는 맞습니다. 됐는데 네. 17년 만에 이런 4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뭐 인근 통영이나 예. 창원이나 뭐 이런 데 혹시 17년 만에 4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치를 한 예가 있는지 17년은 몰라도 최근 인근 어느 시군이죠? 아, 함양에서 그 개선공사 이 설치한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었답니까? 글쎄 그건 규모가 좀 작아서는 한 36억 정도 토탈 들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그 약이 36억 들었나 거기는 무대 이 우리가
같이 이런 무대 개선 공사였습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것까지 한 겁니까? 아마 그 또 무대를 전체 여기 기계장을 한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 굉장히 이게 섬세하게 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거 하나가 삐끗해버리면 모든 게 다 같이 연동의 움직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빨리 좀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예. 않을까 동의를 예.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산 또 심의에 있어서 예. 제일 중요한 게 또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또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적게 유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46억 원의 예산을 이게 17년 썼다고 해서 그렇게 낙후된 건 아닌데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7년 썼다고 해서 이게 교체를 46억 원이나 드린다면 이거는 나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공연의 수준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니 뭐 수긍은 됩니다. 아, 공연을 자주 봐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점이 뭔지 문화예술발전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 과장님 2021년도 업무보고서에서는 그 시립박물관 건립 이 업무는 내 빠졌습니까? 그 익히 몇 번 제가 의회 설명을 보고를 드렸고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 내년에 네. 절차 이행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예. 아 지금 절차가 그렇게 많은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1, 2월에 예, 공유재산 2월에 의회 개원할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득하고 네, 네. 예산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할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보고 이후에 예, 예. 달라진 게 없어서 사실 이번 업무 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빼는 건 아니죠? 아휴. 그 보고서 8페이지예요. 업무 보고서 8페이지. 예. 예. 그 문화의 거리 운영 예, 뭐 저희 때문에 상당히 좀 호응이 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주관은 우리 시에서입니까? 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예. 참고로. 예, 올해에도 몇 번, 한, 예, 때 몇 번 예, 그렇죠. 개최했습니다. 예. 이 상임회에서는 이 어떤 참여나 이렇게 또 업무적인 협조가 안 일어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니, 그 주위에 있는. 같이 동참할 수 없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아, 그분, 저희가 그 거리를 뭐, 지정을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업무를 뭐 도와준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건데 그 거리를 설정을 하고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네, 예. 크게 두 가지는 그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거 했었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거기가 소음으로 인하여 혹시 영업에 방해되지 않을까. 예, 예. 이런 큰 두 가지를 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결과. 사실은 위생법상에 거기에서 팔고 있는 그 바깥으로 놓을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예, 예. 동참은 안 돼. 그 소득 창출에는 영향을 못 미쳤고 그리고 상인들이 좀 시끄러운 부분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왕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예, 예. 그 거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괜찮다는 공감도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좋죠. 그 주위에 상권을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환영할 일이죠. 그래서 예. 저희들이 플리마켓이라고 예. 그 관내에 있습니다. 예. 그 플리마켓 한 25개 팀 예. 같이 공연하기 때문에 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 공연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너무 관주도를 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이제 아니 물론 고생하시는데 네. 이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고 하는 데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다. 네, 공무원들이 다 하죠. 지금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고생하시는 게 잘못됐던 게 아니고 네. 이게 상인들이 같이 돼야만이 더 활성화되고 오래가고 더 좋은 아이템들이 막 나오지 간주도를 막 한다면 이게 한정이 떼 있을 거라고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이 예, 계속 정착이 될 때 예, 확대 받을 바겠습니다. 예. 이게 이 간하고 민하고 같이 이 서로 진짜 이 섞여서 좋은 맞습니다. 아이템을 내고 같이 맞습니다.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지 너무 간주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이 뒤에 오래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과정 확인 좀 예.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의 그리 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 운영할 때 혹시 뭐 주변에 뭐 주차장이나 숙박업소 관계자분들이 조금 뭐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가요? 예, 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예. 이제 이거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제안을 주신 겁니다. 차량을 전면 통제를 하지 말고 예. 신흥농협 본점 구간 있지 않습니까? 무대가 만들어지면 거기만 거기하고 그 드론 입구 있지 않습니까? 네. 핫도그 가게 있고 하는 예. 그 구간만 못 들어오게 막고 그 골목을 일방 통행이나 지나다닐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니기 하고 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해요. 인도가 넓어져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낫지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이제 무대는 거기 설치하고 인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일방 통행을 지나치다가 공연하는 거 보시다가 혹시 이제 뭐 사고가 날 가능성 있긴 한데 그런 것도 하나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무대 있는 쪽에는 차가 안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예. 엠파크하고 그쪽 공간까지만 딱 막는 겁니다. 네. 엠파크 옆에 이제 비촌 치킨하고 나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예. 들어온 그거만 거기만 막고 그 위쪽은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딱 두 분용만 쓰고 있거든. 예, 예. 그 우리는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지금 고인동 도시재생 사업이 뭐 끝나게 되면 이제 상시적으로 공연할 자리를 요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 지금 동호 주차장하고 파출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지하는 주차장이 되고 위에는 공원 광장 형태, 평화 광장 이런 형태로 될 텐데 그쪽을 상시 공연하는 장소로 조금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거기까지 하고 뭐 주중에는 상시 그 재생 사업이 끝나면 그렇게 하자는 요구도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안전도시국에 뭐 도시재생과에도 이야기했고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 예, 이인태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51페이지에 우리 그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제25회 거제 선상문학제 개최 지원금이 2,8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그 장흥부 그 수변 공원입니까? 거기서 하고 또 따로 배를 타고 나가서 뭐 하고 그러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배를 타고 나가는데 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 행사를 개최 안 하다 보니까 세부 금액까지는 제가 좀 계단님 답변 좀 해주십니까? 예, 문화예술 담당 주사 김성현입니다. 예. 선상문학제를 하면서 이제 유람선을 이제 임차를 사용한 부분에 한 150에서 200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번 뭐 저도 이 행사 갈 때 느끼지만 이 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장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관광객이나 시민들하고 좀 해야 되는데 유람선을 타고 이 저 셀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좀 뭔지 저도 좀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좀 이 예산을 가지고 해서 뭐 하는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7페이지에 그 제59회 그제 오프 대첩 축제 개최에 예. 여기 보면은 성년 불꽃 축제 추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는 뭐 불꽃 축제도 특별히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앞에 5페이지에 보면은 그제 오프 대축 및 업무 보고 말씀하시는 예, 업무 보고 예. 업무 보고에 예, 5페이지에 보면은 그제 오프 대축 축제가 성년 불꽃 축제 추진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업무 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년 예. 불꽃 축제 12월 31일에 하는 것도 우리 업무고 오프 대축 축제도 6월에 하는 건 이제 업무 분장을 말씀. 그러니까 불꽃 축제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예. 근데 불꽃 축제를 대구 축제도 하고 학동 몽들도 하고 장성포 뭐 그 연말도 하고 뭐 계속 불꽃을 터뜨립니다. 예. 그러면 이게 불꽃 터뜨리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저 뭐 환경적인 뭐 뭡니까 미세먼지입니까? 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이게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뭐를 이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중국 같은 데는 이거 불꽃을 워낙 많이 터뜨리고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예. 다른 뭐 방법으로 조금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예. 우리 예술 쪽의 청소년들 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YWCA입니까? 행사 때 그
독봉 웰딩 공원에도 가봤는데 그 행사를 좀 리드하는데 좀 잘 하긴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조금 뭐 행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있겠던데 청소년들은 사실은 동아리들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좀 걸림돌이 좀 되긴 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학교 이제 학급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2학년, 3학년 올라가다 보면 졸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구성하고 또 구성하고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소년들 동아리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뭐 하려고 하면은 되겠지요. 되겠는데 전체 그제 간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전부 아우러야 되는데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만 지원하는 것도 행정상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전체가 다 균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는데 그걸 그러면 하려고 하면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학교와 뭐 교육청하고 하든지 일단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평소 우리 시도를 해보니까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예, 일단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과장님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시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1조가 아니고 1천 예.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질문을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1조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우리 시. 저희가 1조 시대를 열었는데 예.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11억 2,100만 원입니다. 0.001%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큰 역할입니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거제 시민의 1인당 소득이 얼마인 줄 압니까? 평균 소득이 4만 3천 불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의 욕구는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직접 이제는 본인이 그 문화예술에 대한 그 욕구를 직접 본인이 배워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어떤 문화예술 단체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도 대부분의 뭐 악기 하나씩 정도는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뭐 체감 온도는 낮을지 몰라도 올해 지금 한 14억 3천만 원, 내년 또 예산에 16억 뭐 지금 개수로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문화예술 과장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대에 지원하고 뭐 그 문화예술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 문화예술인들을 우대하고 예.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역할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의원님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는 당연히 함께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동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응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부족해서 차마 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오프대첩축제 몇 회째였습니까? 올해 58회째였습니다. 내년에 59회죠? 네. 그 60년이 다 된 이 축제인데 거제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지적을 좀 하면 뭐 개선이 됩니까? 정책으로 입안해서 그게 예산으로 적용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발전해 온 거 아닐까요? 그 말씀하신 제전에서 축제도 명칭도 바뀌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보니까.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으로 올랐네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2억 3천이 밖에 좀... 네, 통영 한산대첩 알고 계시죠? 예. 2021년도 예산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재단에 64억입니다.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서 되겠습니까? 통영이 우리보다 뭐 전체 예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쪽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단을 운영 64억 중에 재단을 운영하는 뭐 운영 인건비 이런 게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순수 축제에 들어간 예산만 놓고 혹시 검토돼야 될 사안 아닌가 하는 그런 축제에 들어간 예산도 20억입니다. 예. 저희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이수신 장군의 조선 수군의 첫 승첩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옥부대첩 축제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도저히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러면 관광가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꼭 우리 업무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늘리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거제시에 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옥포진성입니다. 아마 귀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구국의 성지 아닙니까? 예. 내년 예산에 1원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시정질의까지 했는데도 무시당했습니다. 시정질의한 결과 올해 저희가 2억 4천 매입을 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그 시정질문 2019년 요구를 했고 2020년 예산 2억 4천 지급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안 되시는 일출하든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시정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출에 반영하는 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예. 그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내가 옆에 보기에 엄청 예산 확보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구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또 뭐 참 예산을 왜 관광 분야,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좀 적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관광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한계가 해봐야 이게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해봐야 참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하지도 안 했는데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도 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네 국장님 꼭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럴 때 답변해 주십시오. 옥포 진성에 그 옥포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동해 가지고 예. 동의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이 한 학기에 그 3학점으로 해서 옥포 진성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대학교 갔다 왔었고요. 발표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지정문화재로 해놓고 주민들 피해만 끼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2021년도 예산에 제로라고 하면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일부러 뺀 것 같지도.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옥포대첩 축제도 이제 60년사를 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예. 거기만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끄떡끄떡 이게 안 되거든요.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시지정 예술단 이게 지금 1억으로 편성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8천만 원에서 올해 2천만 원 올려서 1억 된 게입니다. 본래 1억이었습니다. 본래부터 1억이었는데 어느 날 8천으로 깎였다가 다시 1억으로
복원한 겁니다. 열강성을 대해서 2천만 원 올린 것입니다. 하여튼 시 지정 예술단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고 시립 예술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하는 지자체를 좀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립 예술단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지역 출신들의 예술인들을 거제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동부면에 대원사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셨어요? 네, 오송. 예. 거기 어떻던가요? 어떤 관점에서 문의하시는 겁니까? 탱하주의들이 문화재 신청한 건 등록에서 문화재 정원이 넘는 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질문이시죠? 전통 사찰로 지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통 사찰을 지정. 아, 왜 그러냐면, 예. 진입로가 너무 비좁고 어렵지 않습니까? 차량 한 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인데, 외곽으로 도로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도로가 있어요. 시 예산만 들어가면 충분히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주택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지사님이 오셔서 사도로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가 되겠습니까? 예, 그건 도로법에 허가를 어떻게 해서 하면은 일단 절차상 원래 그 도로가 있었던 곳이라니까요. 하여튼 도로과하고 협력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민속 예술 전수관 행정 사무감사 때 민원 받은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2017년 8월 달에 이건우 공부문화 담당관 시절에 제출돼가지고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그런데 3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그럼 자료를 좀 주시지 않으시고 그랬습니까? 일부러 모른 척한 거 아니죠? 이게 자료가 있죠. 이건 사본입니다. 원본은 갖고 있습니다. 뭐 뱀뱀 같지만 뭐 까가 분리되다 보면 그랬는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부러 뺀 건 아님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싶습니다. 이게 업무가 이쪽에 있는데 과가 분리됐다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부 쪽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문화 쪽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예. 우리 과 업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예. 자 도 지정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지정 무형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전수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거꾸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이리 쪽도 가고 저리 쪽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내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식사 시간 지났네요. 아, 예. 배고프시죠? 아유, 빨리 하겠습니다. 예, 저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삶이 참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으시고 또는 다른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문을 닫다 보니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꾸준히 연말을 해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술 이 작품이라 예술 이것이 거제를 살리는
나중에 향후에 이렇게 먹거리가 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산 양달성 합병 또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 거제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이렇게 뭐 지원이라든지 뭐 꾸준히 뭔가 해주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게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서예라든지 뭐 무용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도예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방법에서 이제 특히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잘해서 나중에 향후 뭐 무용 문화재라든지 양금 인공문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이제 문화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꾸준히 뒷받침하고 지원해주는 분이 한 분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에서 지금 저희가 한 그 모든 문화예술 문화예술가니까 문화예술인도 중요하지만 뭐 그냥 지원이 아니고 단체. 그 활동에 예, 예. 개인이나 개인 예. 그리고 단체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그렇죠. 하고 공모사업 있습니다. 공모사업 이렇게 하지 예. 누군가 한 사람을 꾸준히 키우거나 끌어지는 건 없으시죠. 그냥 뭐 단체 네. 흩고 그, 이런 거는 많이 있고 꾸준히 키운다는 말은 이제 무형 문화재로 갈 수 있는 분이 있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하면 예, 예. 뭐 시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예. 무형문화재만큼 등록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예, 예, 잘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그런 거는 예,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이제 과장님께서 아까 2억이 우리가 이제 정액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실제로 우리가 그 문화예술 그 공무대 설치하는 비용이 42억입니다. 아, 예, 대극장. 예, 대극장. 예, 예. 그 42억 같으면 실제로 줄은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체감 온도를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건 별도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하고는 별, 예, 예. 별개로 이익이 예, 증설이 예. 되었다. 예, 예. 그러면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14억 3천에서 16억 4천이기 때문에 순수 우리가 예술단체 지원과 예술축제 한 2억 정도는 예, 2억 정도 인상된 예, 걸로 보시면 체감할 수 있다. 예. 어쨌든 그분들이 힘드시니까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내가 설 수 있는 무대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가정님께서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우리 이제 문화예술을 해간에 대극장을 이렇게 했는데 안전진단이 몇 등급 정도 나왔습니까? 아까 안전 때문에 고쳐야 된다. 네. 이렇게 아, 이제 그, 주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무대시설에서 안전진단 등급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 등, 진단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계속 보수를 해오다가 예, 예.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 혹시 이 다음에 그 구체적인 건 죄송합니다. 저희 문화예술재단에 예산 설명할 때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어쨌든 예산은 이제 그제 시에서 나가니 이게 왜냐하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바로 이제 재단을 줄 수가 없고 예, 예.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안전진단이 몇 등급 나는지 제가 이렇게 이제 여쭤봤고 예, 예. 실제로 어느 게 더 시급한지 우리가 이제 거제 문화원이 시급한지 문화예술재단의 대극장이 시급한지 이것은 거제 전체를 이렇게 뭐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뭐 바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진단을 따진다면은 거제 문화원도 사실은 뭐 수십 년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돈이 뭔가가 이 지급이 되는데 뭐 그때 임시방 편이지 그것이 뭐 항구적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화원이 69년도에 건물을 전부 다가 아니고 예. 1층 들어가는 본관하고 그대로 2층은 69년도 지었지만 그의 정축은 84년도 그리고 3층 정축은 2009년도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고 아울러 거제시청 본관도 90년도 준공했습니다. 그래도 거기 물론 뭐 위원님 예. 말씀도 맞지만은 예. 너무 전체적으로 69년 건물이 아님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9년 예. 처음에 시작 점에서 정축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예. 굉장히 낡고 습하고 냄새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를 하니 조금 나아졌는데 거제 문화원은 거제 있는 모든 예술이라든지 문화 역사가 직결되는 이런 이제 문화원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파생이 되고 이제 집중 관리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대극장 정도보다 뭐 이렇게 조금만 더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거제 문화원을 신축을 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한번 과장님께서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거제 문화원도 시급하다는 것을 제가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8페이지는 간단한 건데, 문화의 거리 운영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리마켓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제 우리가 프리마켓에 가보면, 뭐 해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연이 많이 열리면, 프리마켓마다 다니는 이 전문,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 트럭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분들이 거제에 있는 소상공인인가 아니면 이제 전체로 이것만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인지는 저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수 거제 소재도 소상공인들 위주로 저희가 그 다 예, 배치를 해서 같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을 10분을 다 채 못 썼기 때문에 그 과장님 그 업무 보고는 6페이지고 우리 예산서는 749페이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에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비 이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가능한 그 단체만 주는 거죠. 법정 운영비 보조. 네네네. 2억 천만 원 정도 지금 내년 예산에 뭐 편성하겠다 이래 되어 있고 올라온 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뭡니까? 사실 우리 민간 그 예술단체가 거제시에 꽤 많은데 지금 예산서에는 지방문화원 6천만 원 거제시 지정예술단 3천만 원 이게 법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한국문화예술단체 3,500 전통민속예술단체 아까 보니까 한 천만 원 정도 잡혀있던데 그 외에 또 아마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운영비를 요구하면 우리 시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님 중요한 것은 이 예술단체 법정 운영비는 어떤 근거에 주는가 문화예술진흥법 39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박물관의 운영비 주는 것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네, 진흥법에 주고 있고 박물관은 아예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했고 예. 이 주는데 이제 물론 돈만 많다 돈만 많다면 뭐 다 줄 수 있지만 지금 그래도 그 거제시에서 좀 이렇게 대표성을 띄고 그러니까 기준은 나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화예술단체가 여러 개인데 지금 우리 시는 뭐 지방문화원은 빼겠습니다. 그럼 예술단체는 한 세 군데를 지금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가 요구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러이러한 기준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체를 지원하게 된다라는 나름의 기준을 정하시고 아니면 다른 단체도 우리가 한정된 만약 2억이면 2억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비가 3억이면 그 3억 내에서 골고루 나눠주면서 부족한 거는 각 단체에서 뭐 보충을 하시오라고 하든지 이렇게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에도 공모사업 우리가 할 그 여러 가지 지금 예술 행사에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도 가능합니까? 개인도. 단체만 해야 됩니까? 저는 문화예술 진흥에서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 단체뿐만 아니라 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금 이제 수필 발간 전시에 다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 지금 그 거제시에 이렇게 있는 예술인들도 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아까 749페이지에 보면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예술 문화예술 단체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문화예술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얘기를 듣겠다라고 저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려진 몇몇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곳곳에 아니면 아직 그 뭐 존재가 좀 미미하더라도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하시고 그분들이 좀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리더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재영 의원님 작년 업무 보고에서 청마 문학 연구 세미나 논문 홈페이지 게시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 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저도 짧게 756쪽의 그 예산 양달석 인문화 대축전 행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이건 저희가 콘텐츠 사업에 매년 1,300씩, 1,200, 1,300씩 지원하고 있던 것을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보자, 도비도 좀 받아가면서 그런 취지에서 올해 이 전시관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인 사업을 내서 이게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그 사업 내용은 지금 현재 그 하고 있는 게 조금만 더 확대된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여산 양달석 그 성내 마을에 설치하기로 되어져 있던 전시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저녁에 예. 아, 예, 김동수 의원님 추가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 지났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그 과장님. 네. 우리 그 대극장 무대에 네. 이거 그 개성공사 이게 혹시 국비 뭐 저희 안 받는데 공모라든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가지고 부득이 그렇습니까? 간절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더 훑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고정 의원님도 이게 우선순위를 뭐 볼 때 어떻나 하는 질문을 하셨고 문화예술재단의 무대 감독 부분에 부장 오실 때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비 그 확보 한번 예. 해보십시오. 이게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국비 사업이 공모인데 이게 좀 예,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립니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청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